2022 서울 아트쇼 엿보기. 해마다 성찬들 앞두고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 벌써 11년째인데 아직도 자리매김이 쉽지 않은 듯 전시가 힘들어 보인다. 개인 화랑에서 이만큼 이끌어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보다 정착되어 좋은 그림들을 많이 출품했으면 좋겠다. 당초 기획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부스비 없이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디피하여 구매자들에게 서비스가 융성했다. 몇 군데는 대형 조각이나 입체물로 시원하게 배치하여 관객들에게 풍요로운 모습의 전시가 이루어졌었는데 2022 아트쇼는 소품 위주로 안타깝다. 주최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 관객이자 아트쇼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큰 기획과 봉사로 작가를 보호하며 왕성한 활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이 초심일지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난 가을에는 키아프가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를 한국으로 끌어들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관객은 호강했다는 부분이다. 영국 프리즈 아트페어에 키아프가 먹히느냐 아니면 프리즈와 공존경쟁하는 윈윈 전략인지 많은 미술인들은 벌써부터 걱정한다. 2023년에 2년차 아트페어를 마쳐보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오늘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닌 작가들이 즐겨 참여하는 서울 아트쇼 이야기다. 초심에는 평론가도 참여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세월이 가면서 그도 큰 힘이 되지 못하여 컨셉을 축소하거나 바꾸고 있다. 필자도 20년 전 성남아트센터 전시장에서 10년 동안 지형미술을 위한 수도권의 미술인들과 교류하며 작가에게 도움을 주려 했으나 평면적으로 마무리되고 의미를 굳이 찾아본다면 참여한 작가가 점차 화단에 조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때는 힘들었어도 훗날 보니 가치 있는 아트셨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서울 아트셔도 이런 기분은 유사할 듯 하나 필자는 작가를 위하고 지형미술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서울 아트쇼는 규모가 크니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작품 판매의 목표를 둘 수밖에 없을 듯도 하다. 좋은 작가 초대와 부스 판매를 병행한다는 것이 제11회에는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 하나만 초대전이다. 강영구, 김구림, 박영화, 이승택, 이우환, 천순 작가들이 작품했지만 천수천을 제외하고는 신선한 맛은 없다. 이번 아트쇼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큰 것은 전시에 비하여 너무 소품이 많아 초심과 달리 상업적 마인드에만 집중한 것이 아쉽다. 우리네 단점은 큰 화랑, 큰 전시에만 눈을 돌리고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지저대고 있다. 아무튼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최자는 다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고 작가는 갤러리 측의 요구도 있겠지만 좋은 작업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홍보의 장으로 가야 하며 너무 상업적인 냄새를 풍기면 작가로서는 병들어가는 증상이다. 2023년에도 참여하려면 꼭 작가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아트온TV에서 눈에 띄는 작품 몇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Thank you.